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혈압에서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 침묵.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네. 고혈압을 해서 많은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머리에 오면 뭐가 와요?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심장에 오면은 심근경색, 그리고 신장에 오면 심부전증.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투석을 해요. 눈이 오면 실명, 망막성 출혈 해가지고 실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잘 보이나요? 네. 보이나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정말? 오늘 스타일 어때요? 제가 좀 바꾼다고 했는데. 완전 멋지십니다. 제가 대학생 스타일로 좀 바꿨어요. 대학생으로 바꿔요. 어때요? 대학생 같아요? 네. 좀 바꿔봤어요. 바꿔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침묵의 살인자 우리 고혈압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이란 여기 정의가 나와있네요. 네, 혈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높게 유지하는 상태인데 그냥 이 고혈압만 그냥 상태만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엄청나게 우리한테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죠. 정상 혈압 얼마라고요? 120, 80. 네, 120, 80.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우리 같이 공부하기 전에 어제 병원 가서 혈압을 재봤더니 80에 129, 129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조증. 그 정도 봐줘야 돼요? 혈압 전조증. 전조증! 아, 그래서 전조증이라고 그러네, 이제. 네. 전조증이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120에 80도 정상이 아니에요. 전조증으로 나와요. 우리 저 선생님은 너무 시비하게, 정말 진짜 엄격하게 판단하시네. 그리고 의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 의사들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네. 네. 정확한 의사들은 전조증으로 해서 조심하라고 그래요. 큰일 나, 심각하네. 오늘 잠못 자네요. 그래, 잠못 자네. 잠못 자면 또 고혈압이 와요, 또. 110에 70. 110에 70 얼마야, 지금? 예, 네? 110에 70. 이게 정상이래요. 아니, 우리 선생님 뭐. 110에 70인데 이게 정상이래요. 정상이래요? 네. 모든 거를 자기 중심으로 맞추시는. 네, 앞뒤. 그러니까,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어느 정도 이게 높으면 고혈압을 하는 거죠. 아까 그 49살 된 분이 수축기가 얼마나 왔어요? 160. 영역 좋으시네. 어떻게 흘려가는 별명을 스캐너라고 불러야 되겠어. 스캐너. 누가 스캐너, 스캐너. 저희 제이의 스캐너. 스캐너가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스캐너. 스캐너. 혈압이 100, 경계 혈압이 여기 140에 90 이상이면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140. 아직은 아닌 것 같죠? 요걸 기술을 하면? 아니 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다 120에 80에 나오면 전조 증상이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끝까지 나이 나. 선생님 젊었을 때는 되는데 나이 먹으면 그게 전조 증상인가 봐. 주장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장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얘기 속입니다. 네, 그래요. 네, 이렇게 보면서 아 140에 90. 근데 당뇨 환자는 더 세밀하게 130. 80이라고. 네. 저는 129니까 곧 130입니다. 곧 130입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을 보니까 첫째가 비만이래요. 비만. 비만.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이 대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뚱뚱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부의 상징으로 했어요. 옛날에 배 나와가지고 말해
뭐야 내가 말이야 돈 많아 돈 많이 벌었어 막 옛날에 막 그냥 마른 사람들은 별로 네. 네. 옛날에 돈 많아 배 나온 사람을 쳐줬어요 옛날에 한때 그런 적 있어 우리나라 근데 요즘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져요 요즘은 네, 오히려 좀 어려운 사람들이 비만하다는 거죠 관리를 못해서 그 다음에 유전적인 거 여러분 본태성 고혈압 아시죠? 본태성 고혈압 타고날 때부터 고혈압 이게 유전적인 소인이에요 그 저희 친구가 아버지가 마흔이 갓 넘어서 돌아가셔가지고 네. 근데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네, 지금 혈압약 먹잖아요 혈압약 안 먹으면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이 무서워요. 여러분도 그 B형 간염 아시죠? 네. 수직 간염이 되잖아요. 엄마가 간염이면 애들이 다 간염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외가가 다 간염이야. 그래서 간암으로 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얘 동생도 마흔이 안 돼갖고 간암으로 죽었어요. 네. 이 B형 간염. 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항체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들어갔다 나갔어.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항체.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주사. 예. 맞았어요? 우리 막내가 아직 항체 형성이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방주사를 맞아, 한번 맞았는데 다섯 번인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대요? 세 번. 세 번. 세 번 맞나요? 세 번만 맞아야 되는데 아직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오랜 날짜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저기 소장님 보건소에 가면 공짜로 놔주나요 어떻게? 아니요. 안 돼? 돈 내야 돼요? 간염만 돈 내요. 소장님 빼고 어떻게 하시면 안 되나? 저도 돈 내요. 아유 2-3천원뿐이 안 돼요. 아 2-3천원밖에 안 해요? 네. 아, 얼마 안 해요? 싸? 나도 맞았어. 담배도 원인이 된다고 그러네요? 또 스트레스. 우리는 열 받으면 혈압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 세 번. 여러분 열 받으면 혈압 올라가나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열 받아가지고 막 가지고 드라마 나오죠. 나가 뒤로 틀어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식물인간 되고 열 받지 마세요, 여러분. 열 받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우리 한 박사님 만나기 전에는 그 열을 받았어요. 열을 좀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잘 열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버럭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우승 공부를 처음 하고 나서는 화를 좀 안 내고 그리고 또 치매 공부를 하니까 더 화를 좀 안 내요 치매에게 그 또 화를 잊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치매 그리고 짠 음식 집에 짠 게 먹는 분 계신가요 여기? 여기 네. 어떻게 짜게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짜게 짜게 어떻게 짜게 먹어요? 아 김치 같은 걸 좋아하니까요. 김치에 근데 김치를 싱겁게 안 받는 아니요 물을 넣어갖고요 이제 남편은 짜게 먹잖아요. 그러면 물을 넣어요 이렇게 쓸어갖고 물을 넣어갖고 싱겁게 먹어요. 어른하게 젓갈 넣어야 안 돼요. 젓갈 넣어야 맛이 나. 새우젓 그렇죠. 새우젓 네. 머리 무슨 젓 넣어요? 까나리.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 까나리를 뭘로 만드는 까나리지? 나트륨 없어지는 게 아니야. 까나리로 만드나?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가족력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그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같은 음식을. 똑같이 엄마가 해주는 그 음식을 같이 먹다 보니까 같이 이게 식습관에 젖어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죠. 일종의 대장암도 그런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도 가족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식습관 때문에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가족력으로 발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음. 술 먹고 혈압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음해서 혈압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여기. 빨리 솔직히 신고하세요 빨리. 누구? 이런 사람. 어제 김장김치하고 한잔 한 거 아니에요? 김장하면서? 요즘 막 김장애가 할 때 그 좀 이렇게 먹으면서 또
그 뭐 수육하고 같이 하면서 소주 한 잔도 같이 이렇게 거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수육. 이번에 저 김장비 다 하셨죠? 네. 네. 다음 주부터 한 분씩 김치를 가져오시는 해서 시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팀이 김치가 맛있나요? 저는 김장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왜 안 해서 안 가져오려고? 아니에요. 남편이 하도 짜게 해갖고 안 먹기로 했어요. 김치. 그 지진하라 김가는 진짜 김치 안 먹기로 김치를 했어.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목, 교회 목사님이 김치를 엄청 가져오더라고요. 교회 김장을 많이 하잖아요. 김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묵은지, 묵은지를 가져왔어. 치는 묵은지를 가져왔어. 아니 회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로 회장님만 쳐다보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아, 사모님이잖아. 걔 목사 사모님. 묵은지는 있어요. 아, 묵은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보면 그래서 우리 미라사 안 계셨어? 나의 고혈압 의혼 정도는 금호염대증 고혈압 환자가 있다. 나이가 55세 이상이다. 짜게 먹는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 고기를 좋아한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운전한다. 흡연한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통통한 편이다. 자 여기서 뭐 해당되는 거 있나요? 어때요? 통통한 편이다. 통통한 편이다? 2kg 쪘어요. 2kg 쪘어요. 아, 미나상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나이가 55세 이상이다. 어, 진짜요? 근데 아니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아니 굉장히 동안이에요. 몇이신데? 아니 굉장히 동안이에요 지금. 저 60이에요. 진짜? 60? 60? 진짜? 언니야! 어, 아니야, 나도 똑같아. 우리 여기 다 55년생이야. 많어. 55살이라 50대. 아니, 50. 59, 59. 오, 59. 59. 어, 맞네. 어, 우리 내가 그러면 55명이야. 그러면 또래를 만들어, 또래를. 우리 또래. 또래를 만들어. 맞아. 네, 또래를 만들어. 와, 진짜 야, 진짜 뜻밖이면 진짜 너무 동안이다. 제 동안이다. 어, 진짜. 어. 이빨도 하나도 안 빠졌네. 이빨도 안 빠졌는데 어떻게? 와 정말 정말. 네 이렇게 하면 고혈압이 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상을 보면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묶고 쉽게 피곤해요. 쉽게 피곤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네요. 뒷목이 뻐근하고. 가슴이 아프대요. 네, 협심증. 협심증. 가슴 숨이 아프대요. 숨이 잡혀요. 네. 혹시 여기 계단을 걸어 올라온 분 손 들어보세요. 엘리베이터 탄 분. 계단 올라올 때 어때요? 숨이 찼어요? 안 찼어요? 숨 찼어요. 찼어요? 얼마나 찼어요? 약간. 노인네. 노인네니까.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저렇게 노인네라고. 벌써 자꾸 노인네라고 그래. 전에도 아니, 내가 볼 때는 영 한 것 같은데. 개띠라고 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지금 영해 보여요, 진짜.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그, 요즘, 그, 20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나이 느껴요 안 느껴요? 60인데 저렇게. 이제 슬슬 느끼니까.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정말. 안 느낍니다. 안 느껴요. 아니 그래서 항상 49 고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늘어지지 말고 아, 난 나이 들었어 몇 살이야 거기에 맞추지 말고 항상 49 아니면 39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거기 뭐 그래서 자기 나이에 15세를 빼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 자기 나이에 15세를 빼요. 15세에서 20세를 빼요. 요즘은 90이 넘어야 노년이에요. 여러분 90이 넘어야 노년입니다. 네. 90이 넘어야 노년이에요. 네. 97세인데 김영석 그분은 97세인데 지금 아, 올해 100, 내년에 100살. 올해 네. 99세. 네. 그런데 99세. 항상 이렇게 설레임으로 산대요. 설레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자하고 사귀고 싶다고. 그분은 좀 약했는데. 맞아. 강의회 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맞아 맞아. 멋있더라고. 멋있어?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죠. 이제 웃자고. 예, 그래서 그 92전에는 뭐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항상 유용하게 이렇게. 저 보세요. 지금 대학생 같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멋있어요. 네? 대학생. 여러분 오늘 수업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설레 있는 마음으로요. 대학생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대학생을 만나지 않을까. 제가 대학생입니다 지금. 네, 스타일이. 네. 완전 대학생이잖아요. 네. 대학생. 우리 눈도 오늘 같은 물건 눈 올 것 같은 이런 날씨에 대학생을 만난 마음으로. 맞아, 설레이는. 네,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 시력자 가운데 시력자. 여러분 코피. 코피 조심하세요. 혈압이 높으면 코피 터집니다 여러분. 네, 조심하세요. 코피. 코피 납니다. 혹시 최근에 코피 흘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코피 한 우리 선생님 코피 안 났어요? 네? 요즘 이거 9988 행복 나눔 강의 하느라고 흔들잖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기서 배우고 좀 응용 좀 하고 있어요? 네. 어, 그래요. 저 써먹어야죠. 써먹어야죠. 9988 행복 나눔이. 여러분 우리 충북만 그 9988 행복 나눔이 강사가 있어요. 지사님이 만들었는데 그 노인정에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행복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 자,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정말 나오세요. 자, 어르신들한테 이제 노인정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 빨리. 빨리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빨리.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야. 어르신들이야. 네. 네. 자,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는 그지그지라고 눈도 올 것 같긴 하지만 네. 우리 활기차게 우수한 웃음 운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웃음 운동 준비하면 되겠죠? 예! 됐죠? 네. 자, 우리 어르신들 다 못 모이셨어요. 자, 우리 야! 하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한 번씩 듣고 오시게. 네.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웃음 운동 준비! 야! 자, 웃음 운동.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입꼬리. 함께 해볼게요. 다시. 자, 입꼬리 올리고 웃어봅시다. 하! 한번 더. 웃어봅시다. 하! 한번 더. 웃어봅시다. 하! 조그만 얼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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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얼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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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꿍 보시면서. 다시. 아! 여기서 배운 걸 기다렸어. 네. 지금 우리 충북대학교 치매 재활 과정을 빛내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나요? 우리 충북대학교에서 배웠다고 왜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럼요. 예, 그래. 근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서유석 교수님. 서유석 교수님. 자꾸 보내. 그래서 아우 저기 아저씨가 보내는 거 볼 시간 없고 우리 여기 서유서 요 교수님이 한 것도 바쁘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저 사모님 듣기 좋은 소리. 할렐루야. 좋은 소리. 자 다음은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팔다리 저림, 피곤함, 두통, 머리 뭐가 근데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잘 때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면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자면서. 그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친구인데, 어머니가 잘 뭐 긴장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셨다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이 글도 자기가 못 올리고 아들이 올렸다고 막 그 하시는 거예요. 자, 침묵의 살인자. 그래서
합병증이 온다는 거죠. 고혈압이 걸리면. 그래서 협심증, 신경경색, 합병증이 오게 되고 혈관이 망가져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혈압을 치료하면 합병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고혈압은 당장 증상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그래서 아까 젊은 친구가 고혈압이었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노출이 되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사용기간이 많으니까. 네, 그 노출을 돼가지고 그 위험기간이 많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혈압이 높아져요. 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높아지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고혈압이 되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항암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관이 어때요? 이렇게 깨끗한 혈관이, 뻥뻥 뚫린 이렇게 혈관이, 예, 네.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하수도가 막히든, 하수도가 막히고. 지난번에 홍영월 박사가 그 혈류 속도는 뭐에 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2의 몇 승, 분의 1. 너무 어려운데. 아니 지금 스캐너잖아, 스캐너. 아니 근데 그 지금 아니 대체 거기 뭘 얘기했는데. 2의 4승분의 1. 그럼 얼마예요? 2의 4승 얼마예요? 2의 4제곱, 4제곱. 2의 2제곱은 얼마예요? 2의 2제곱. 4조. 2의 3제곱. 4, 4, 16. 8. 4제곱이? 16이잖아요. 16분의 1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직경에 반비례로 속도가, 혈류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면 이렇게. 그래서 정동맥경화가 생기죠. 그래서 혈관성 치매, 뇌졸중, 신경색, 뇌혈관 질환, 심장 심내 질환, 협심증 이런 합병증이 온다는 거예요. 신경경색, 혈관이 막혀. 그래서 아까 그분 어떻게 했어요?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혈관 조영술을 했더니 혈관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심장에 안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스텐트 시술을 했죠. 이 허벅지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스텐트 시술. 그래서 그 스텐트 시술을 해도 이게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또 조심해야 돼요. 그, 제, 그, 사촌 동생은 마흔 칸 넘었는데, 오, 스탠스 시술을 했다고. 얘는 담배를 얼마나 피우다 했는지. 근데 그것도 참 유전이 아니고 가족적인 것 같아. 저희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담배를 젊었을 때 피우다 했는지. 그걸 보고 얘도 그냥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죠. 네, 그래서 담배가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군님 중에 아직도 강 큰 남자 계신가요? 가끔 남자? 응. 어디서 피워 담배? 응. 베란다? 아니면 1층? 밖에 나와. 밖에 나와도? 정말 요즘 남자들 담배 피우는 남자들 불쌍해요 진짜. 그래서 가지고 베란다 앞에서 1층에 내려와가지고 스스로 그래 차라리 끊지 끊어 담배를. 저는 담배를 아예 배우진 않았어요. 저는 담배를. 고등학교 때 애들 많이 배우잖아요. 막 고등학교에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이 자욱해 연기가. 연기가 자욱해. 네, 근데 처음에 우리 아들이 갔는데 아들이 저기 친구들이 거짓말 피우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대.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저도 군대 가가지고 담배 안 펴갖고 배급을 준대는데 저는 군대 있을 때 담배값이 나왔어요. 아, 담배값이 나와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또 어머니 선물해 드렸잖아요. 박수가 안 나오네.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지금은 담배 못 피워요. 담배를 하고 뇌경색이 오고 그래서 뇌경색 오면 뇌출혈. 아까 뇌출혈이 크게 오면은 즉사하죠 여러분. 크게 터지면은. 근데 미세하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뇌경색이 오잖아. 아까 보셨죠? 왜? 49살 먹은 사람이 미세하게 터져서 하얗, 부분이 하얗게 됐잖아. 하얗게. 하얗게. 하얗게 됐잖아. 그, 미세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수. 언어장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예방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네, 추운 날씨에 또 서울을 뭐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대. 추운 날씨에. 네? 서울은 아무나 가나. 아무나 가나. 서울은 아무나. 아니, 근데 뭐 서울, 어제 오송역이 우리 전국적으로 떴더라고, 오송역이. 왜 떴을까, 오송역이. 오늘 우리 사람들, 그, 저, 오송역이 청주에 붙어 있는지 몰라,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기억됐더라고. 청주 오송. 예, 전원이 끊겨가지고, 기차가 서가지고 다 막혔어. 8시간씩 늦어졌대, 그래가지고 뭐, 청주시 오송역에, 그냥 해가지고, 청주시 오송역. 이번에 유명해졌어요, 청주시 오송역. 네,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버렸어. 청주시 오송역 이용객이 700만이 넘었대요. 박수도 안 나오고 정말. 역을 빨리 청주 오송역으로 빨리 바꿔야 돼. 정말. 오며 가면 왜 정말 왜 그 오송은 그 일개 읍밖에 안 되는데 빨리 바꿔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청주가 어디냐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청주 산다 그러면 아니 어디 있는 거예요? 충주. 네, 충주하고 헷갈려 이 사람들이. 충주. 도청 소재지인데도 모르고 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후손들이 자부심을 가지려 그러면 빨리 청주 오송역으로 바꿔야 돼요. 맞아요. 네, 바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려 그러면 바꿔줘야 돼요. 그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월차례를 주잖아요. 근데 저희 아는 친구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 이제 훈련을 주고 니네들 말 니네들 뭐 말 안 들으면 내 정말 정말 국물도 없다 이렇게 혼내다가 어떻게 가까이 갑자기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럴껴 안 그럴껴 그래가지고 그냥 빵 터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저 부하들이 말을 안 듣는 그런겨 안 그런겨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 지금 뭐 저 서울도 서울에 가 있는데 저 절대로 글자 쓰지 말라고 글자는 쌀겨 할 때만 쓰라고 그래서 견차. 그래서 우리 청주 우리 정말 이게 분기역이잖아요. 우리 갈라서 쓰는 거예요. 호남서 얼마나 정말 우리 입지가 좋아요,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을. 청주 사는 거에 대해서. 예, 네. 맑은 청자에다가 네. 맑은 맑은 고을 청주. 예, 네. 자, 네. 이걸 읽어주세요, 이거. 우리 선생님 읽어주세요. 잘 보이나요? 네. 네, 읽어주세요. 크게. 뇌졸중에 걸렸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진단법. BBQ 파티장에서 한 부인이 잠깐 넘어졌다. 구급차를 부를까요? 라고 했지만 그 부인은 괜찮다며 구두가 새 거라서 잠깐 휘청거렸을 뿐이라고 했다. 여럿이 그 부인 옷에서 흙을 털어주었고 음식도 새 것으로 한 접시 가져다 줬다. 그날 저녁 부인은 즐기고 귀가했다. 나중에 그 남편이 전화해서 부인을 병원 데려갔다고 알렸다. 오후 6시에 그 부인은 사망했다. 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싫어요, 싫어요. 네, 그래서 뇌졸중을 스트로크라고 그래요. 스트로크,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앞글자, 앞 세 글자 STR만 따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S는 어떻게 해요? 스마일. 웃어보라는 거예요. 웃어보세요. 스마일. 웃어봐요, 한번. 이상 없네.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알 수 있으시네. 자. 네, 이게 문제가 오면 웃지를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털크 말을 해 보죠. 말이 어눌해서. 네. 느낌 생 거. 그다음에 R은 뭐예요? 질문할 때 뭐라 그래요? Raise your hands. 한번 따라오세요. Raise your hands. Raise your hands. 손을 들으라는 손을 들어보게 하는 거예요. 네, 잘 못 들면 네,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손을 네. 50점 때문에 못 들어. 이렇게 떨어진대. 이렇게 툭 떨어져.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50점 때문에. 그리고 혀를 내밀어 봐요. 혀 내밀어. 혀 내밀어서. 왜? 해보자.
안 나오는 경우? 안 나와? 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혀를 내밀어보세요. 혀를 내밀어보세요. 그래서 뇌졸중 5대 증상, 혈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부드럽지 심한 이런 게 온다는 거죠. 네. 여러분, 고혈압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네. 근데 너무 무서워하다가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고혈압이 올라가니까 네, 일단 괜찮다는 마음으로 네. 릴렉스, 릴렉스 하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걷기. 자, 일어서 걷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일어나세요. 걷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을 걸어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